오래간만에 긴자를 벗어나서 점심 먹으려고 왔어요. 지난번에 엄마랑 밤에 왔던 이자카야예요. 낮에 오니까 또 색다른 분위기. 왜냐면 열이 아예 안 내리니까 계속 쭉이니까. 오늘 저녁은 나베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야채랑 이 밑에는 두부하고 버섯 이렇게 담아놨어요. 마로니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당면 같은 이런 거를 팔아요. 이거를 나베에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얘가 익으면 색깔이 투명해지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. 요 구멍 가운데 구멍 뚫린 이 오뎅 있잖아요. 이 오뎅에다가 이렇게 마로니를 끼워 넣으면 먹기 간편하겠죠? 그래도 안 사줄 거야. 너 집에서 롱슈즈 잘 신지도 않잖아. 생일 선물로 타일랜드 갔다 왔잖아. 그래도 선물이 필요하단 말이야. 너무한데? 응? 타일랜드도 갔다 오고 생일 선물도 사달라는 거야? 대신 내가 어른 되면은 엄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. 진짜로? 응. 엄청 비싼 거 사달라 그래도 사줄 거야? 응. 어떻게? 좀 많이 사. 똑같은 포즈로 하나 둘 셋.
먹을지 골라봅시다. 어디부터 먹지? 너무 맛있다. 눈 먹지 마, 더러워. 눈이 많이 와서 어차피 홋카이도도 갈 거기 때문에 크록스 샀어요. 루카스는 어제 스키장에서 장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새 장갑을 샀습니다. 2012년인가 13년쯤에 한번 이렇게 온 적 있거든요. 그 이후로 도쿄에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空転 시나가라 하시る 車
대박이네. 少しですか。 자켓을 하나 발견해서 50% 세일한다 그래서 그거 사려고요.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. 먹으러 왔어요. 그게 여기였어요? 밖에 선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아까 먹었어요. 언니도 내야 돼.